네. 오늘은 제가, 아니, 이제 그 금요일에 그래서 명동에서 길거리 방송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는 분 미팅하고, 그분도 저한테 뭐, 그, 약간 방송 기술적인 거, 뭐 아니면 방송 장비 어떤 거 쓰는지 막 그런 거 그냥 물어보시더라고요. 하여간, 그래서 뭐, 내가 방송을 하는 그 선에서는 좀 알려드렸고요. 알려드렸고, 그리고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녁에 이거 그 고해성사 그 명동성당에서 한거 그거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갔다 왔는데, 뭐냐. 이게 양심 성찰문. 이렇게 줬어요. 서울대교구 청년 고해성사를 위한 양심 성찰문. 이거를 줬는데, 여기서, 되게, 항목별로 되게 많다? 근데, 이웃 부문에서, 그것도 있어요. 이웃 파트에서 제일 마지막 질문이, 이제 연인과의 그 사랑과 관련해서 양심 성찰을 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요. 배우자나 연인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나만의 방식으로 사랑하느라 이기적이었던 적은 없었나요? 배우자나 연인이 원하지 않는 사랑을 무리하게 요구한 적은 없었나요? 라는 성찰 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연인이 없는 사람한테 응? 이거를 성찰을 하라고 하는 건 이건 조금 솔로들한테 좀 상처가 되는 그게 아닐까 하고 생각은 해봤어요. 물어보진 않았어요. 해봤는데 근데 이게 그러면 그래 현재 진행형이 아니었으면 그래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라도 한번 과거의 그 연인과의 그 과거에 그 거쳐간 연인과의 그 사랑에서 나만의 방식으로 이기적이었던 적은 없었나 보고 그런 걸 생각하라는 뜻이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문제는 제가 제 마지막 연애가 7년 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제 마지막 연애가 2011년이었다는 거. 그래서, 아니, 7년 전에 나를 거쳐간 사람이면, 와, 도대체 이거는, 와, 그때 내가 걔하고 뭘 했지? 그거를 좀 생각을 하는 것부터가 일단 힘든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때 그 마지막 연애를 하면서, 제 마지막 연애가 좀안 좋게 끝났거든요. 굉장히 저한테 상처로 남으면서 끝났어요. 저한테 굉장히 상처로 남으면서 끝나가지고, 너무 상처로 끝나는 바람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제가 그 이후에 연애를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기도 해요. 근데 7년 동안이나 제가 못했다기보다는 솔직히 최근 몇년 동안은 제가 연애를 안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기도 한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학부를 졸업을 했어요. 학부를 졸업을 하고 이제 사회로 나가니까 진짜 연애를 할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제 내 커리어에 좀 집중을 해야 되니까 연애를 안 하게 된 거죠. 물론, 그러면서 그 사이 몇년 동안 제가 다른 이성에게 제가, 다른 여자 사람한테 이성의 감정을 안 품었겠어요. 감정은 있었겠지. 제가 방송을 처음 할때 전후로 좀 있기는 했는데, 감정을 품었던 사람이 있기는 있었어요. 제가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의 전후로. 근데
제가 방송을 시작할 때쯤부터 솔직히 좀 불안하긴 했었어. 제가 방송을 시작할 때쯤부터 좀 불안하긴 했었는데, 제가 방송을 한 반년 정도 하면서,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좀또 다른 활동 때문에 좀 바빠진 적 있어요. 다른 프로그램 뭐를 참가를 하느라. 그때 제가,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제가 마음에 좀 품고 있었던 친구를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때는 다른 사람들하고 좀 따로 뭐다 같이 만나고 그러고 있을 때 그냥 밥 먹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친구가 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나 결혼했었구나. 그리고 그날 밤에 제가 아마 집에 와서 방송 켜서 아마 제가 그날 밤에 술 먹방을 했던 거는 기억이 나요. 내가 좀 마음이 있었던 그 친구가 결혼을 했다는 사실에, 결혼을 한다는 걸 얘기를 한그 사실, 그때 이제 내가 마음속에 딱그 치명타를 입고, 그날 밤에 제가 아마 술 먹방을 켰을 거예요. 그날 밤술 먹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좀몇달 지나서, 그 친구와 결혼 준비해가면서 이제 저하고 또 단둘이 만나서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청첩장을 줬어요. 청첩장을 줬는데 그 남자의 짝사랑이라고 그 청첩장을 줬는데 그 이제 청첩장 주고 이제 딱그막 악수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막 이제 그 친구 입장에서 그가 와주까지 하면서 와주까지 쓰구나 하면서 그래서 악수를 하는데 막 이제 내 목소리가 막 떨리는 거야. 내 목소리가 막 그러니까 내가 약간 좀 약간 되게 막 우울해진 거예요. 우울해져가서 그거 좀안 드러내려고 막 애써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그러니까 야너왜야왜 응? 니가 막 눈이 막 그런 거라냐 막 응? 웨딩드레스 입을 내가 그래야지 막 하면서 하여간 몰라 걔가 눈치챘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차피 걔 결혼식 갔었고 그리고 걔 결혼식 올린 이후에도 몇번 봤어요. 그래서 그 친구 남편도 다 알아요. 남편도 다 알고요. 하여간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친구가 결혼을 한 시점이 내가 방송한 지딱 1년 정도 됐을 때. 그때까지 딱 1년이었어요. 그때까지가 딱 1년이었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해에 그 친구가 출산을 했죠. 그 친구가 출산을 했고, 뭐, 그래서 그 이후로 그냥 가끔씩 그냥 SNS로 안부 확인하는 뭐 그런 정도의 연락은 해요. 뭐 어쨌든 자 아까 그 얘기로 돌아와서 그래서 배우자나 연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제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이기적이었던 적은 없었나? 배우자나 연인이 원하지 않는 사랑을 무리하게 요구한 적은 없었나? 이거를 고해성사전에 성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전에 연애라고 남들이 보기에 연애라고 할수 있는 그 마지막이 제가 학부 시절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처럼 다시 연애를 할수 있을지 솔직히 모르겠어. 예. 네. 둘 다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는 4학년 때 남들이 보기에 참, 둘이 데이트하는구나. 약간 그렇게 데이트한다고 다들 생각을 하더라고. 연애였던 건가? 어쨌든 뭐 연애였죠. 연애였었는데 좋았었지. 근데 할땐 좋았는데, 근데 그때 헤어질 때 너무 안 좋게 헤어져가지고 그것도 저한테 엄청 치명타가 됐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 와서 제가 지금 와서는 그래
그냥 한번 만나보자 하는 정도로 만나기 힘들잖아요. 지금의 제 나이에서는. 응? 이제 30대로 넘어와서는 그게 힘드니까. 그쵸. 그래서, 그냥 뭔가, 하여간 그래서 그 성찰하면서 되게 심란했어요. 아, 상담 가능해요. 그래서 되게 심란한 거를 그 안내한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 명동성당 그 엄청 넓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뒷자리에 대기하는 사람들 딱 앉아있고 성찰 끝나고 나온 사람들. 그래서 그 앞에 신부님하고 주교님들이 그 딱딱딱딱 끊어 좀 조금씩 떨어져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나를요, 그 빈자리에 보낸다는 게요, 나를 주교님한테 보낸 거예요. 아니, 내가 어느 정도 이 교구 활동에서 어느 정도 좀 짬도 있고, 내가 좀내 마음이 엄청나게 심란한 거를 어떻게 알아채고 나를 왜 주교님한테 보내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든 거야. 하여간 그래가지고. 뭔가 고해성사를 했는데도 이 성찰 내용 때문에 솔직히 좀 우울했던 그런 고해성사였어요. 이번에.